아니 네, 그 뭐 네. 댓글도 또 많이 읽으신다고 했는데 네. 읽었던 댓글 가운데 제일 기분 좋았던 댓글은 뭡니까 우리 차장님이? 상 줘야 된다. 상 달란 얘기였나? 저는 당연히 상을 받을 줄 알았죠. 임원회의에서 네.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윤석덕 차장이 도공의 네. 어떤 위상을 올렸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포상과 뭐 해외 연수와 정부기관 상 유치까지 하겠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잠시 돌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를 차장님, 네. 내가 살짝 듣고 왔는데 네, 네, 네. 차장님 그 뭐 연수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막 이렇게 아 이런 얘기를 네, 네. 아, 연수 준비까지 다 하셨어요? 아, 마음의 준비까지 여권 갱신 기간이 남았는가 이거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예전에 저희 시상식 때 아, 그런 거 있어 나 신인생 내 스스로도 탈 때가 아닌데 네, 주변에서 네. 야, 그 PD 누구가 너라던데? 자, 양복 맞췄잖아요. 네. 비싼 데가 아, 그래요. 어, 그 당시에 내가 수입이 그렇게 안 되는데 네. 120만 원짜리 양복을 아. 맞췄어 내가 6개월인가 팔 뭐 할부로. 아니 난 못 받은 것도 못 받은 건데 나 진짜 그때 내가 다른 거보다 눈물 날 뻔한 게 야 이거 나 양복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아, 나 진짜 아.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네. 그런 얘기 없으면 기다려도 안 그러니까. 하지. 아 지금 그래서 네. 뭐 상 받은 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정부 포상을 이제 또 추진을 했고 그게 언제 했다고 이제 정부기관에서 물은 겁니다. 2011년에 했더니 상을 줄 수 있는 게 정부 포상 시효가 4년입니다. 4년 안에 했던 일은 상을 줄 수 있지만 4년이 지난 일에 상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정상으로 또 이게 안 되네. 아, 이걸 또 법을 또 돌파해야 되나요? 어떻게? 아 계속 나를 법이 막네. 네. 혹시 저희라도 좀 이렇게 박수 쳐드리면 네, 일단 저 우리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일단 저 수상을 했다 치고 네. 수상 소감을 왜냐면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님께 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고 이제 이 상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내 거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 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차장님. 진짜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예. 왜냐면 이게 저 차장님의 어떤 마음고생이. 예, 예. 예, 우리 저기 어땠어요, 태경군? 마음이 약간. 예. 촛불이라고 해야 되나? 촛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태경군이 뭉클한 게 아니고 태경군과 친구들 좀 쓰는 용어라 예. 네, 창피하다. 친구들이 쓰는 예. 예. 태경군은 혹시 나중에 뭐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아 이것만한 칭찬이 있어. 예. 아. 우리 혜영 씨께서는 우리 석덕 씨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업. 왜요? 지금 하루 한국 도로공사여가지고 거기에 반해서. 엄마 이제 제한테 반한 게 아니라 한국 도로공사에 반. 가족분들이 전체적으로 재밌으시네요. 화기애애하시고 안정적인. 예. 예. 두 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아 저희는 게임하다가 만났어요. 무슨 게임 하시다가요? 이 고스톱이라고. 고스톱이요? 있었어요. 고스톱. 예. 아니 저기 고스톱으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놀다가 만났어요. 고스톱으로요? 약간 그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된 영화긴 하지만 접속 같은 예. 그런 느낌이네요. 이 접속의 주인공이 예. 실제 주인공이 게임을 통해서 투고 하시면서 예. 원고 투고 하다가 예. 예. 한석규 씨, 한석규 씨하고 또 좀 전도윤 씨. 예. 아, 근데 왜 그 고스톱을 하다 만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뭐가 볼드업 치는 스타일이 뭔가 좀 마음을 잘 흔들었나요? 오시면 저... 아니 조세 예. 흔드는 게 용기거든요. 이거 자칫하면 그 아바타라 그러죠. 이 캐릭터가 술 엄청나게 먹고 술병을 막 집어 던지는 그런 비슷한 아바타가 놀다가 만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우리 그 저 뭐 공통 질문 한번. 내가 만든 인생 최고의 걸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후는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아. 오늘 전까지는 우리 딸, 아들. 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제 딸, 아들이 아니라. 아. 기대는 어때요, 기분이? 아니, 그걸 물어봐. 아, 네, 앞으로 또 혹시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있습니까? 금년 2월 달에 그 순천 완주선 3회 2터널이라고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 5분이 사망하셨고 또 30여 분이 또 다치셨거든요. 근데 터널이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눈이 터널 앞에 쌓이지 않게끔 하려면 지붕을 씌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풍기를 돌려서 눈을 날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풍력 발전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설 기간에는 바람계기를 돌리면 터널 앞에는 눈이 안 쌓일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맞추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뭐 100만 원 타시고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저희 건설 현장에 고생하시는 건설 참여자분들과 상생협력의 장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가 정의한 경제용어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 과속을 방지하는 멜로디 도로,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발자국을 그려놓아 안전선을 지키게 하는 것 등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넛지 효과. 어? 넛지. 넛지. 예. 아, 넛지 효과? 예. 정답입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알고 계셨네요. 아, 전 몰랐어, 몰랐어요. 넛지, 넛지. 자, 100만원 축하드립니다. 예! 오이,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야. 아, 그, 사실요. 팀장님께서 2만원 주시면서 상식책을 사와가지고 지금부터 가서 공부를 해야 해서 상식책 두꺼운 걸 사서요. 지금까지 공부하다고 봤거든요. 아, 그 거기에 나왔어요, 너찍어요? 안 남았죠. 공부만 열심히 그래도 네. 팀장님이 참 감사하네요. 진짜. 여기 나간다고 상식도 야. 감사. 우리 팀장님께 한마디 하세요. 황재 팀장님 사주신 상식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 덕분에 열심히 해서 이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상금을 저희 건설 참여자분들과 상생의 장에 쓰겠습니다.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생의 장. 아, 좋습니다.